K7 프리미어 그랜저 IG를 준비했습니다. 지금부터는 그랜저 IG의 주행 성능에 대해서 한번 시승을 통해서 간단하게 좀 해보겠습니다. 뭐 아까 또 말씀드린 것처럼 요 후속작을 할 수 있을 정도의 K7 프리미어가 나왔고 또 곧 있으면 또 다시 그랜저의 신형 모델 나올 거라서 또 지금 타고 있는 IG 같은 경우는 벌써 출시한 지도 2, 3년도 됐기 때문에 사실 뭐 지금 새로 나온 차들에 비해서는 주행 성능이 당연히 또 좋다 할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파워트레인은 앞으로 나올 뭐 그랜저 신형도 그렇고 K7 프리미어도 그렇고 비슷하게 또 같은 파워트레인을 쓰기 때문에 뭐 동력 성능에서는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서스펜션의 세팅이라든지 또 샤시에서 오는 뭐 강성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가 조금 다를 수는 있고 특히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그전에 그랜저 조금 앞서서 그랜저 예전부터 조금 찾아보면 86년도에 첫 그랜저가 데뷔를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그랜저 IG가 6세대거든요. 이제 세대를 거듭하면서 계속적 변화가 좀 사실 없었던 거는 뭐였냐면 승차감이 되게 좀 물른 편이었어요. 이게 좋게 얘기하면 부드럽고 편한데 그만큼 또 고속주행에서는 좀 불안감이 느껴지는 이 앞세대인 HG도 마찬가지였고요. 근데 이제 이 IG가 나오면서부터는 서스펜션이 조금 생각보다는 탄탄해지면서 나름 편안해진 그러니까 물렁하면서 또 단단하면서도 편안한 그러니까 이제 그전에는 부드럽게 만들다 보니까 불안감이 있었는데 IG에 와보면서는 부드럽게 만들면서도 좀 불안감이 없이 좀 편하게 탈 수 있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뭐 방지턱을 넘을 때도 그렇긴 하겠지만 특히나 이제 코너링 같은 경우에서 이제 크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것들이 좀 많이 개선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타는 IG서부터는 그랜저의 성향도 조금은 변화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행 성능도 뭐 2.4 이제는 엔진이 다 2.5로 바뀔 건데 2.4에 6단 미션이 결합됐었는데 이제 2.5에 8단 미션이 결합될 거고 또 3.3, 3.0 엔진이 있었는데 아마 K7 프리미어도 3.3이 없어진 것처럼 3.0으로 아마 대체가 될 것 같습니다. 신형 그랜저도 K7 프리미어처럼 그래서 8단 미션 이렇게 적용이 돼서 뭐 전체적인 주행감은 이 차급에 맞춰서 부드럽고 편하고 뭐 부족함 없이 뭐 그렇다고 뭐 넘치거나 스포티한 느낌은 아니지만 이 차의 어차피 성향이 편안함을 추구하는 성향이고 어쩌면 그게 약간 무난하게 탈 수 있는 성향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는 뭐 크게 부족함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차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 3년 정도 나온 지 된 차지만 옵션들도 뭐 그 당시에도 그랬고 지금도 현재 차들하고 비교해 봤을 때 그렇게 뭐 빠지는 게 없기 때문에 뭐 운전하는 데 있어서 편의성도 그렇게 나쁘지 않고 괜찮은 편인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소음적인 부분에서도 엔진의 소음도 크지 않은 편이고 특히나 진동이 거의 없어요. 뭐 당연히 뭐 디젤보다 가솔린이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더더욱 이번에 IG에서는 좀 그런 진동감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게 큰 장점인 것 같고 또 뭐 풍절음도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 않고 제가 알기로는 유리도 차붐 유리가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인지 전체적인 소음 또 진동에 대해서도 이렇게 불쾌함 없이 편안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조금 더 아쉬운 거는 제가 이렇게 타보면 처음에 편한데 시트가 허리를 받쳐주거나 이제 사이드를 받쳐주는 느낌은 나쁘지 않거든요. 상체를. 근데 이제 힙이 받쳐주는 부분은 조금은 이렇게 편함을 추가하다 보니까 그런지 좀 이렇게 잡아주는 느낌이 좀 들어요. 그래서 상체는 잡아주는데 하체는 조금 잡아주지 못하는 좀 느낌도 나고 또 너무 푹신하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장거리 주행을 하다 보면 오히려 좀 불편함을 느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 차의 뭐 안전장치들도 보면 뭐 요즘은 당연히 더 좋아지겠지만 그 IG에도 차선 유지 장치라든지 아니면 출구방 경보 장치라든지 그리고 옵션에 따라 다르긴 한데 그레이드에 따라 다르긴 한데
자율주행이라고 할 수 있죠. 차선을 지키면서 따라가는 그런 기능도 좀 되어 있고, 크루즈 컨트롤 시스템도 되어 있고, 뭐 그래서 뭐 주행하는 데에서는 크게 단점을 찾을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그렇다고 뭐 아주 뛰어난 장점이 있다. 물론 이제 그랜저 기존의 그랜저들보다는 성향도 좀 바뀌면서 조금 더 좋아졌고, 서스펜션도 좋아지고 강성도 좀 강해져서인지 전체적으로 느낌은 좋아졌는데, 뭐 그렇다고 뭐 확 좋아졌다 이런 느낌보다는 무난하게 좀 좋아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디자인도 그렇지만 전 운전했을 때 승차감이라든지 또는 주행감 또한 뭐 이렇게 뛰어나거나 하진 않지만, 그래도 이제 현대에 있어서 전륜구동 중에 제일 고급형이거든요. 이 이상의 뭐 제네시스 브랜드를 가면 다 후륜구동이니까 전륜구동에서는 뭐 가장 형벌이라서 그런지 다른 당연하겠지만 다른 차종보다는 이렇게 뭐 만족감도 높은 것 같고, 특별하게 뭐 불만 사항을 찾아보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운전을 했을 때 주행 성능에 대해서 총평을 하자면, 마찬가지로 디자인처럼 또 이 차의 성향처럼 무난하게 편안하게, 하지만 기존보다는 조금 서스펜션이나 세시의 조금 향상을 통해서 승차감이라든지 주행 성능에 대해서 좀 개선을 했다.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이 K7 프리미어를 시승을 앞두고 있는데, 그 K7 프리미어가 후속작인 만큼 또 어떻게 달라졌는지, 왜냐하면 K7 같은 경우는 기존의 그 아까 말씀드린 그랜더들처럼 너무 물렁한 서스펜션이 불안감이 있다, 이게 좀 가장 큰 단점이 시작된다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이번에 K7 프리미어는 아마 그런 것들이 개선돼 나왔을 것 같고, 또 그 이후에 나올 그랜저, 이 IG의 후속 모델인 그랜저가 나오게 되면 또 이 IG보다도 분명히 한 세대 진화된 성능을 보여줄 거라고 기대를 하기 때문에, 또 어떻게 어느 면이 얼만큼 더 많이 좋아졌을지 기대가 됩니다. 지금부터는 K7 프리미어 주행 성능에 대해서 한번 직접 시승하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외형만큼 내부 디자인도 많이 바뀌었는데요. 지금 주행을 사실 앞에서 지금 한 200km 정도 주행한 두세 시간 정도 지금 벌써 주행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주행 환경, 그러니까 뭐 고속도로, 국도 이렇게 많이 좀 타봐서 지금 어느 정도 어떤 차구나 이렇게 좀 느낌이 오는데, 그거에 대해서 디자인만의 변화만큼이나 주행 성능이나 승차감도 좀 변화가 좀 있는 것 같아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안내를 드리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또 주행 안전 장치에 대해서도 좀 안내 드리고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차 탔을 때 뭐 다들 그러시겠지만 저도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시트거든요. 그래서 시트가 오랫동안 앉아서 고정된 자세로 운전을 해야 되니까 시트가 굉장히 중요한데, 시트를 그래서 처음 타봤을 때 느낌은 뭐 편한 것 같습니다. 우선 편하고 무난하고, 그러면 또 반대로 생각하면 단점을 좀 굳이 지적할 만한 건 따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시트도 아래 부분 엉덩이 받치는 부분도 좀 편하고, 그러면서 사이드도 약간 받쳐주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허벅지 부분도 스위치 조절을 통해서 조절이 가능하고, 등받이도 옆에 사이드 볼스터도 나름 잘 적용되어 있어서 그리고 편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운전 자세를 잡는 데 있어서도 스티어링의 거리나 높이 조절을 했을 때 안정감 있고 편한 느낌이고요. 이제 이런 것들을 조절했을 때도 좀 불편한 차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건 K7은 뭐 급이니까 뭐 나쁘지 않고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오는 게 계기판하고 내비게이션인데, 이게 인치가 12인치. 지금 보시면은 이게 뭐 아이패드까지는 아니지만 길이는 거의 아이패드만 해요. 아이패드를 옆으로 눕혀놓은 것만큼 넓어서 특히 내비게이션 볼 때는 굉장히 넓고 편합니다. 그리고 시야를 전면에 뒀다가 길을 좀 안내를 받기 위해서 내비를 봤을 때도 편하게 보이고, 그리고 시인성도 굉장히 좋고 그래픽도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기판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정보가 표현되는 계기판도 풀 LED인데 컬러의 색감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보 나타나는 것들, 다양한 것들이 나타나는데 다 시인성도 좋고 뭐 밝았을 때 또는 어두웠을 때도 전반적으로 다 시인성이 좋아서 굉장히 만족스럽고 운전할 때 좀 편의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행 모드를 좀 바꿀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주행 모드를 바꾸면 계기판에서 나오는 정보들, 타고미터 같은 것들도 같이 변해서 그 상황에 맞춰서, 목적에 맞춰서 운전자한테 꼭 필요한 정보들 위주로 안내를 해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뭐 에코 모드, 스마트 모드, 그리고 스포츠 모드, 그리고 뭐가 있죠? 컴포트 모드,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모드별로 조금 느낌이 다르긴 해요. 에코 모드로 하게 되면 아무래도 엑셀을 좀 밟았다 할지라도 그렇게 반응이 바로 오지 않고 조금 느리게 조금은 이렇게 막 켜지는 느낌, 아무래도 연비를 향상시켜야 되니까 그렇게 나와 있고, 그리고 스마트 같은 경우로 선택을 하게 되면 페달, 엑셀 페달의 반응에 맞춰서 에코나 컴포트나 스포츠나 모드가 자동적으로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가장 많이 쓰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러 시승하면서도 저도 일부러 스마트 모드로 놓고 운전을 해보고 있거든요. 이제 사실 주행하면서 뭐 최고점, 최고 속도가 몇이냐, 뭐 최고 속도 몇으로 코너를 도느냐, 얼마 빨리 쓰냐, 이것도 당연히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 일상적으로 70-80%는 일상주행이거든요. 일상주행이 가장 많은 그 퍼센티지 때 이 차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어느 정도 능력이 있느냐가 사실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최고 속도로 달릴 일이 얼마 되겠어요. 심지어 고속도로 타는 일이 뭐 사람마다 틀 수 있지만 얼마 되겠고, 그래서 일상적인 생활 패턴에서 이 차가 나타나는 주행 성능이 어떠냐가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상적으로 제가 항상 운전하던 스타일 그대로 항상 타면서 일부러 시승감을 한번 느껴보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래서 스마트 모드로 놓고 있는데 상황에 잘 대응해서 빠르게 반응하면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근데 거의 기본은 컴포트 모드가 유지가 되면서 스마트 모드도 차를 조작할 수 있게 해주는 것 같고요. 스포츠 모드는 조금 성격이 달라요. 다른 것들보다 확실히 엑셀을 밟았을 때 약간 반응도 빠르고, 그리고 변속 타이밍도 좀 늦으면서 가속을 조금 더 수월하게 해주는 느낌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시상하고 있는 차가 3.0이거든요. 이게 K7 프리미어가 2.5, 3.0, 뭐 LPI도 있고 가솔린도 있고 뭐 2.2 디젤도 있고 한데 저희는 지금 3.0 엔진의 차를 타고 있는데, 조금 장점이라고 그러면 엔진도 부드럽고 소음 진동도 뭐 당연히 적고 괜찮은데, 단점이라면 뭐 차의 성향이 편하게 탈, 중년들이 많이 탈, 뭐 살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부드러운 대신 좀 편치력이 약해요. 그래서 풀악셀을 했을 때도 이렇게 배기량이 3000cc 같지 않은, 조금 약간 답답함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뭔가 묶여있는 듯한 느낌도 나고, 묶였다가 억지로 힘을 끌어내는 느낌도 나서, 그러다 보니까 약간 추월이나 갑자기 좀 속도를 내야 될 때 엑셀을 좀 깊게 밟아도 반응이 조금 생각보다 느려서 저희가 쉽게 말하면 펀치감이 조금은 적은 것 같습니다. 약한 것 같아서 그게 조금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게 조금 보완이 되면 좋겠다 생각되는데, 뭐 아무래도 연비라든지 여러 승차감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그렇게 세팅이 된 것 같고요. 그리고 미션은 지금 8단 미션이 체결이 되어 있는데, 미션은 뭐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우선 변속 충격도 당연히 없고 부드럽고, 수동 모드에서 변경을 해봐도 반응도 빠르고요. 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패들 시프트가 달려 있어서 수동 모드로 변경을 했을 때도 미션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엔진의 힘이 조금 좀 더 펀치력이 있었으면 하는 게 좀 단점이고, 그렇지만 전체적인 엔진의 부드러움이라든지 정숙성, 진동은 좋은 것 같고, 미션의 변속 충격이라든지 이런 것도 적고 반응 속도도 빨라서 이런 부분은 또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뭐 당연히 요즘에 차들 안전장치 워낙 많이 달리긴 하는데,
지금 사이드미러에 축후방 경보장치까지 표시가 되고, 혹여나 저희가 차선이 변경을 할 때 차가 있을 경우에는 경보까지 올려주면서 안내를 해주고요. 그리고 차선 유지 장치도 당연히 달려 있고요. 그리고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장치도 있어서 단계별로 거리를 조절하면서 운전을 편하게 할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버튼류나 이런 것들도 운전을 하면서도 조작하기 좀 편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화면이 큰 거가 장점인데, 또 화면을 너무 커서 탄 차종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세로로 크게 해서 화면에서 어떤 기능들, 특히 뭐 이런 에어컨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들까지 조작하게끔 만들어져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되게 편한데, 편한 게 사실 아니에요. 그 화면을 보면서 터치해야 되고, 정확히 터치해야 되는지 또 확인도 해야 되고 하는 불편함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차 같은 경우에는 내비게이션이라든지 눈으로 확인 가능한 거는 대화면으로 만들어 놓고, 그 하단부에 여러 가지 내비부터 해서 오디오 같은 기능 스위치를 따로 마련해 놓고, 그 하단에는 그 다음으로 좀 사용하게 되는 에어컨, 그리고 에어컨 장치들 버튼류만 있는 게 아니고, 에어컨의 온도까지 따로 이쪽에서 확인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이런 거는 조금 뭐 편안한 것 같습니다. 화면에서 모든 것들을 다 나타내다 보면 또 여러 가지 좀 복잡한 것도 있고, 조작에 대해서도 좀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것들도 잘 해놓은 것 같고요. 그리고 이 기어 미션 뒤에 이렇게 드라이브 모드라든지, 그리고 통풍 시트라든지 이런 스위치들도 나름 정렬을 잘 해놔서 지금 좀 익숙해지면 이렇게 자연스레 손 움직이면서 있습니다. 그리고 파킹 브레이크라든지 오토홀드 기능도 있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디자인뿐만 아니고 사용하기 편하게 기능적으로도 잘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승차감에서 좀 말씀을 좀 드리면, 기존의 K7은 조금 물렁하다 보니까 조금 불안감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요추어 같은 나올 때도 너무 좀 이렇게 흔들림도 있고, 그래서 그게 좀 단점이 지적됐었는데, 이 K7 프리미어는 그런 것들도 좀 많이 보강이 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스펜션 쪽에서도 약간의 개선을 하고 보강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인지 기존보다는 조금 단단해진 것 같기도 하고요. 약간이지만. 그로 인해서 부드러움을 유지하면서 단단해지다 보니까 약간 불안감을 좀 해소를 해서 방지턱을 넘을 때도 나쁘지 않고 부드럽게 잘 넘고 충격 흡수도 잘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너링도 뭐 날카롭다 뭐 이렇게까지는 표현할 수는 없지만, 2차급에서는 사실 코너링을 과하게 뭐 무리하게 돌거나 하진 않고 편하게 타는 차니까, 그런 면에서는 뭐 불만 없고 단점 별로 없는 것 같고요. 단 요게 조금 저는 타면서 약간 이질감 느꼈던 게 뭐냐면, 코너를 진입하면서부터 이 차선 유지를 하기 위해서 이 스티어링 휠이 약간 조향을 하거든요. 차 스스로가 약간 힘을 보태주는 느낌인데, 근데 이게 좀 과해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좀 과하게 밀어주니까 약간 이질감이 드는 게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K7 프리미어 시승을 하면서 느껴지는 점은, 외형의 변화만큼 또는 실내의 디자인, 눈으로 보여지는 변화만큼 운전을 하면서 핸들링이라든지 승차감이라든지 또는 주행 성능 이런 것들도 그냥 겉보기만 바뀐 게 아니고 나름 내실 있게 변화를 좀 줬다, 이렇게 좀 느껴집니다. 물론 이제 거기에 아까 말씀드렸던 몇 가지 좀 부족한 부분도 있긴 하지만, 워낙 좋아진 부분이 더 많아져서, 그리고 완벽한 건 사실 없거든요. 근데 완벽에 가깝게 만들려고 여러 가지 신경을 쓴 부분들이 좀 느껴져서, K7 프리미어가 지금 약간 경쟁 상대로 말씀드리자면 그랜저 IG보다는, 제가 개인적으로 탔을 때는 요 바로 저 앞서서 저희가 그랜저 IG도 제가 시승을 일부러 K7 프리미어를 타보기 전에 좀 타봤는데, 그랜저 IG보다는 조금 나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당연히 이제 신차고 후에 나왔고 개선도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좋겠지만, 그랜저 IG보다도 약간 좀저 개인적으로는 조금 상위에 속할 정도로 디자인이나 주행 성능까지도 많이 개선을 한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그랜저도 풀 모델 체인지가 되면서
신형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곧 출시가 될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그러면 더 또 좋아질 수 있겠죠.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이 중대형급에서는 프리미어 K7 프리미어가 주는 만족감은 지금 경쟁 상대에서는 제가 볼 땐 지금 현재로서는 제일 좋지 않나. 예, 그래서 지금 판매량도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약 판매도 꽤 많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디자인으로 이제 선택을 많이 했을 것 같은데 직접 타보시면 만족감은 더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K7 프리미어가 그랜저 신형이 나올 때까지 또 얼마나 또 선전할지도 기대가 되고요. 또 그랜저 신형이 나왔을 때 또 얼마나 방어를 해낼 수 있을지도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또 그랜저 신형이 나와서 기회가 되면 K7 프리미어하고 또 비교를 해보는 시간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